안녕하세요. 성북구 주민자치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과 함께 주민자치회는 어떤 곳이고 간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인지 좀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저희 준비하게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와보숑과 성북동천 그리고 성북구 주민자치회에서 간사 활동하시는 분들 모시고 함께 이 자리 마련하였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하게 된 성북동 주민자치회에서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김기민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순서대로 한번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동선동 주민자치회 이양희 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동선동 주민자치회 간사 이양희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 옆에 계신 월곡이동의 박은영 간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월곡이동의 주민자치회 간사로 있는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도남이동의 손현숙 간사님. 안녕하세요. 도남이동 손현숙 간사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간사님들과 함께 주민자치회 간사로서의 어떤 활동들,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좀 경험하신 것들, 생각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사전에 준비를 하고 먼저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준비된 질문과 또 현장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합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각자 또다 사시는 곳도 다르고 또이 활동에 좀 임하시게 된 어떤 배경도 다 다르실 텐데 뭐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동선동의 이양희 간사님께 어떻게 동선동 주민자치회에 간사로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혹은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선동에 45년을 거주하고 있는 동선동의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다른 본업이 있었어요. 본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다가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희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저희 주변의 권유로다가 간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4년째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4년이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간사로서 역할을 해오신 건데, 정말 그 기간만큼 남다른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엿줄 때 좋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박은영 간사님은 주민자치회에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었어요. 지역사회에서 새마을문고 회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왔다가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고 자치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 또 간사 역할이 들어왔고요. 간사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또 주변에서 추천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분 모두 이렇게 주변에서 간사로서 좀 제안을 해주시고 추천을 해주셔서 좀 하시게 된 케이스인데, 혹시 그럼 손현숙 간사님은 주민자치회에 또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되셨고, 어떻게 또 간사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신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는 자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고요. 동선동 간사님 나와 계신데, 동선동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도남이동은 아직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음에 자치회를 하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저도 이제 옆에 월곡이동 간사님처럼, 새마을 문구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주민자치회 신청을 했고, 자치회 안에서 아무래도 좀 젊은 연령에 들어가다 보니까 간사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특이하게 다른 동의 자치회 활동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셨다가 알게 되셨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하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성당에서부터 성신여대 입구까지 일방 통행로에서 이렇게 무슨 장터처럼? 나누자. 예, 맞아요. 예. 그런 걸 했었는데, 저희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봉사활동하는 팀하고 같이 거기 참여를 할수 있었어요.
혹시 그 프로그램 아직도 하고 있나요? 네, 사업 계획은 다 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게 주민자치의 활동이 다른 동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알려지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주민자치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하시게 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주민자치회에서 되게 선순환 모델로서 좀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들으면서 또 새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간사로서의 어떤 오는 과정까지 보면 또 아예 생뚱맞게 또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에 추천도 있었고 또 기존에 뭐 주민자치 위원 활동은 아니었어도 새마을문고 같은 동 안에서 이루어졌던 직능단체 활동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으신 분들이 자치회에 참여를 하셨고 또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제안도 받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간사로 선출하는 지명받는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도 그 제안을 수락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생각해보니 다시 돌아간다면 좀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시 요거 한번 이번엔 역순으로 손현숙 간사님께 가장 최근에 간사로 선출되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해서 활동을 하는 동네다 보니까 다른 동네가 아마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첫 해니까 계획 세우고 총회만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여기에다가 사업까지 하면 정말 바쁘겠구나.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랑 지원관 두 사람이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다시 하라 그러면은 자신 있게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쉽게 하루에 몇 시간 나와서 간사 활동하면 된다 그래서 쉽게 시작을 했는데 거의 뭐 둘이서 3-4인분의 일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날은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라 그러면 고민은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한 6개월 동안 활동해본 결과를 보면 재미는 있었어요. 예, 그거 약간 그 재밌고 이게 이제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 가진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박은영 간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자치회 간사를 하기 전에 마을 활동을 조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크게 없어서 그 불편함은 없고요. 다시 한다 그러면 저는 수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것도 있고 주민들과 접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좀 배우게 된 계기가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제가 조금 저의 역량이 좀 강화됐다는 생각에 앞으로도 시간이 된다면 주어진다면 저는 간사 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뭐 2단계에서 제가 이제 연임 신청을 내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가 또 다른 길로 한번 찾아가기 위해서 저의 길을 다른 길로 한번 돌려서 눈을 돌려서 찾아보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자치회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힘이 나네요. 혹시 또 이양희 간사님은 4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이 간사직 제안을 수락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1단계에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을 했어요. 주민자치에 뭐 활동은 해봤지만 위원으로 활동을 해봤지만 간사 일은 처음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기관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겪었던 그런 이걸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년 차가 돼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간사 일을 하면서 저희가 근무 시간은 뭐 우리 간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거의 이제 붙박이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협조 잘 해주시고 또 잘한다 등뜨들겨 주시고 하니까 그런 힘으로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뭐 돌아간다면은 이 간사직을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넘겨주겠지만 뭐
저한테 다시 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임기가 이제 12월까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동에 보탬이 된다면 다시 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 좋은 걸 나만 할 순 없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넘기겠다라는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잘한다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간사 혼자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다고 하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세 분의 간사님들 모두 아마 좀 녹록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그 계신 덕분에 또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이어오실 수 있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럼 정 가운데서 좀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다거나 혹은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 그런 얘기 좀 함께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항희 간사님이 아무래도 제일 오래 활동하신 분이라 지난 4년의 과정들을 돌이켜 보셨을 때 좀 기억에 꼭 하나 남는 장면이 있다면 혹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는 1단계 첫 해에 워크숍을 갔었어요. 1박 2일당 워크숍을 갔는데 그 목적은 단합이었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시범동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임원의 이제 막중한 임무는 이제 화합과 이제 서로 위원들께서 화합하면서 이 주민자치회의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드리기 위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총회 1회 때 저희는 이제 기획하기를 그냥 이렇게 주민총회에 모여서 그 안건을 가지고 뭐 손들어서 그냥 통과해야 되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는 기획하기를 이 마을 우리 동선동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취지를 해서 만장을 걸었어요. 만장을 들고 동네를 돌면서 구청에 저희가 이제 장소가 적어서 구청 4층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까지 만장을 들고 꽹과리를 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행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진을 하면서 동선동 주민자치회를 알렸던 게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겠네요. 저도 두 번에 걸친 총회를 준비해봤지만 이렇게 거리를 행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발상이라 확실히 거기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되게 좀 인상적인 기억으로 좀 간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박은영 간사님은 지난 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제가 시작할 당시가 이제 2019년 9월이었잖아요. 2019년 9월 뭐 저희가 워크숍이라고 해야 주민들이 이제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첫 해 1회 2회 이제 총회를 거치게 되었는데 총회를 하면서 저희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고 하다 보니 비대면으로 온라인 총회를 하게 되었어요. 비대면 총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비대면 총회 하면서 저희가 외부 야외에서 이제 첫 회를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조금 있긴 했고 다른 동에 앞서다 보니 또 생각할 것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첫 해도 야외에서 했고 두 번째도 저희 동만 야외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 두 번 다 야외에서 하면서 주민들이 그래도 참여를 안 해주고 그냥 참여 안 하면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 같이 준비해 주면서 또 총회 영상 저희가 분과 사업으로 영상을 띄우기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영상의 시나리오 그런 거를 만들고 준비하고 모여서 그 영상을 찍는 과정들이 너무 보람차고 그분들이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생각하는 과정들이 있구나.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회의를 거치지 못하다 보니 그분들의 생각들을 다 읽지를 못했구나라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많이 좀 반복되긴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좀 바라보고 그분들이 잘 해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 작년에 얼곡이동에서 만든 그 의제 설명 영상 봤었는데 저희 동도 의제 설명한 영상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정말 딱딱하게 약간 위원님들 이렇게 대본은 뭐 아마 월곡이동에서도 준비하셨겠지만 약간 그 대본을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참여하시는데 의의가 있고 너무 보람을 느껴 하시긴 했지만 약간 콘텐츠로서의 약간 재미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월곡이동에서 약간 꽁트 형식으로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많이 네네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도 잘 이렇게 보여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실제 그걸 다 스스로 준비하시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확실한 에피소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남이동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동대구와는 달리 사실 월곡이동만 해도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코로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 이제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동시에 경험했다고 하면 도남이동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위원들을 모집할 때부터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이 된 거라 앞에 두 동과는 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아직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돌이켜보셨을 때 좀 기억이 나는 인상적인 장면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다 같이 모이던 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촉장 줄 때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총회였는데 위촉장은 그때도 막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준다 못 준다. 저희 그 위촉일이 1월 1일이었는데 위촉장을 5월에 받았어요. 그때까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위촉장도 못 받으시고 자치회가 시작된 건가? 뭐 이러면서 하셨었는데 흥청사의 법당이 굉장히 넓어요. 한 300명 들어가는 자리인데 거기를 빌려주셔가지고 흥청사 주지스님도 저희 자치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촉장을 줬었던 행사 좀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총회. 예. 그래서 길거리 투표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뭐 비 와가지고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랬던 거랑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저희 위원님들만 모시고 이제 주민들은 참석 못 시키고 총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그나마 그래도 인상에 남고 또 다 같이 얼굴을 보니까 서로 조금 알아가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역시 코로나 시대가 반영이 되는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모였을 때가 기억에 남는 정말 뭔가 가슴 한 켠이 좀 짠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좀 당분간은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또 저희 모두 뭐 도남이동뿐만 아니라 성북구 20개 전동이 이런 상황들을 좀 같이 헤쳐나가야 될 텐데 좀 이 힘으로 그동안 잘 해왔던 힘으로 좀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간사로서의 하시는 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간사로서 역할을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뭐 이렇게 저희가 사업 매뉴얼 같은데 보면 이제 간사의 역할에서 이렇게 막 글자로 적혀져 있는 역할이 있지만 사실 뭐 이미 세 분 다 뭐 1년을 해보셨든 2년을 해보셨든 4년을 해보셨든 아시잖아요. 그 글자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간사로서 하시는 일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다 말씀하시다 보면 뭐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간사로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일은 정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라든가 하면서 좀 제일 힘들었던 일이라든가 좀 그런 약간 뭐 이걸 꽉 말씀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 간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말씀하실 때 그런 기준을 갖고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숙 간사님께서는 간사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자치위원이 되고 간사 역할을 맡아서 위원 활동을 하기로 한 다음에 사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시작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었냐면 온라인으로 들었던 주민자치위원 강의에서 간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뭐 활동수당을 받는다. 그 정도 얘기 받았고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나와서 자치회 일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보라색
책자에 있었죠. 네. 예, 자치회에 대해서 이전의 활동도 정리해놓고 했던 책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간사란 해가지고 몇 줄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거는 아, 회장님이 매일 안 나오니까 간사가 나가서 자치회 일을 챙겨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을 해보면 지원관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관도 처음 지원관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저도 처음 간사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담당 주무관은 일이 너무 많고 결국 둘이서 그냥 부딪히면서 아, 뭐가 필요할까? 뭘 준비해야 될까? 막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밥을 먹어야 정이 드는데 예, 얼굴을 보고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 그 서로 사람들, 위원들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고 저희랑 위원도 오해가 생기고 예, 그래서 간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소통인 것 같아요. 네. 간사랑 위원들의 소통, 간사랑, 아니, 위원과 위원과의 소통, 또 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하고의 소통. 그 중간에 항상 간사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말 막강한 정답을 말씀하셔서 뒤에 계신 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온 이 역할은 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간사로서의 일 역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은영 간사님. 저는 제가 지금 저희 지원관님도 그렇고 저희 담당도 그렇고 제가 들어왔을 때 시점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지원관님이 첫 해는 그냥 몇 개월 있다 가셨지만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 첫 1단계에 있던 중암동에 지원 간사로 있었던 분이 지원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 간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곤조곤 얘기를 좀 해주셨고 또 그 동안에 본인이 느꼈던 것도 이렇게 암암리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간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저하고 이렇게 제가 맡았던 뭐 그 기존에 했던 마을 활동이나 이런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을 활동은 마을 활동이고 주민자치회 간사는 그 마을 활동가에 했던 그 활동가 역할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아 이건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간사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봉사라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봉사보다는 어쨌든 본인의 역할이 역량을 가지고서는 재능 기부하는 식으로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봉사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서 대가를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라는 그거 하나의 기준점을 놓고서는 봉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봉사보다는 이왕이면 간사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의 재능을 그냥 기부한다.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관 협력해서 민관에 이제 거기 지원관도 들어오시지만 세 분이 같이 좀 업무 분담을 하면서 하다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잘 갈 수 있는데 간혹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어디는 사이가 좋지 않다, 어디는 누가 누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런 건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간사로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동은 우리 동만의 특성이 있고 그 지역의 또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만 잘하면 그냥 무리 없이 간사 생활을 참 재미있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또 이후에 이제 제가 그만두고서 들어오실 분이 계시지만 그분이 간사를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큰 어려움 없이 마을에서 조금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만 잘하면은 그 역할을 잘 해내지 않을까. 행정 업무는 사실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는 게 간사 역할이라고 봐요. 누구나 행정을 완벽하게 하고서는 이거를 들어올 것 같으면 지원관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뭐 그런 쪽으로 나가면 되는데 간사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간사에 대해서 딱 나쁜 점 하나는 너는 돈을 받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간사도 하나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로 일을 하는 거니까 잘 그냥 같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활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사실 이렇게 자치 활동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좀 간사에게 기대하는 좀 역할, 어떤 역량들이 확실히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간사에게 어떤 과중한 행정 업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지점은 많은 것 같아요.
뭐 막말로 한 달에 100시간, 뭐 시간당 10,000원에서 100만 원 활동비 받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수준이 너무 좀 과다한 거 아닌가. 그 정도 요구한다고 했을 땐 또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해야 또 하시는 분이 또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요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뭐 이런 좀 고민들도 들고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또 박은영 간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에 좀 참조했을 만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되게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선동의 이양희 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간사로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오셨고 어떤 일이 가장 또 좀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두 분이 뭐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셨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간사로서의 그 마음가짐은 민과 간의 가교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뭐 당신 개인 사례도, 혹시라도 개인 사례도 무슨 관에다가 뭐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무슨 민원을 넣을 거 있으면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간사님 나 이런데 간사님이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뭐 이러든지 아니면 나 이런 거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이런 거,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러면 저는 거기서 가교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민간 협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렵고 뭐 힘든 거는 사실은 없어요. 간사 자리가.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간사는 간사해야 된다. 이제 우스갯소리로다가 저한테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저는 간사는 간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난 간사한 사람이니까. 그럴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 4년 동안 간사 일을 하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었죠. 주민들하고도 뿐만 아니라 위원들하고도. 하지만 근데 나중엔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간사들이 일이 진짜 많잖아요. 제가 이제 회계, 맨 처음에는 저희 주무관님이 2년은 거의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뀌셨거든요. 그러면서 2년 후에는 바뀌어갖고, 그 몫이 제가, 저한테 다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회계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우리은행 해보셨죠? 예. 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사실 저는 진짜 배우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갖고 뭐 실수도 많이 하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물어보면 이제 가르쳐 주겠지만 저는 또 자존심에, 응? 아, 간사 역할을 못한다라고 손가락 당할까봐 저 혼자서 공부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 어려워하실 거 없고 그냥 하시다 보면은 다 되고. 그리고 주무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님이 너무 저희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 오신 분들 너무 긍정적이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민 참여 예산 심사하는 거 있었죠. 예예. 심사하는 거 있는데 그 주무관님이 가지고 올라오시더니, 간사님 제가 여기 갈 테니까 간사님 그냥 오늘 저거 뭐 간사 회의 있다니까 거기 가시라 그러면서 당신이 하겠다고 막 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다가 막 긍정적으로 막 일의 재미를 느끼고 하니까 저도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또 말이 또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간 간사로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진짜 올해 4년 차에 일은 많이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남은 일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은 뭐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을 이제 또 숨차게 달려갈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후반기에 그 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떤 주제에 맞지 않는 이런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통이 돼야 되고 또 재능 기부 이런 것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진짜 우리 동선동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과 이거 민과 간에 그런 협력할 수 있는 더 좋은 가교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 분께서 좀 간사의 역할이라든가 간사로서 좀 가져야 될 좀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간사의 역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양희 간사님이 농담처럼 간사는 간사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간사가 정말 순진무구해서는 좀 이 어려운, 이 험난한 것들을 헤쳐나가기 좀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저도 했거든요. 그만큼 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좀 잘 좀 맞춰가는 것들에 대한 좀 요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잘 했을 때 또 활동이 좀 더 수월해지는 게 분명히 있어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는 너무나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좀 최근에 저희가 좀 했던 좀 큰 일로는 좀 이제 주민총회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준비하시면서 혹은 뭐 총회 진행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가 어떤 뭐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양희 간사님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주민총회를 이제 대면하고 비대면하고를 이제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할 때는, 첫 해하고 2년은 대면으로 했어요. 그리고 2년은 비대면으로 하고 했는데, 틀리죠. 대면으로 할 때하고 비대면으로 할 때하고 틀린데, 어쨌든 간에 그 4년을 겪으면서 주민총회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고,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기획을 그, 예를 들자면, 2년 차에는 뭐를 했냐면, 안녕하세요. 그때, 그 당시에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이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그걸 주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식으로다가 저희가 그,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다가 이제 와보숑하고 같이 송출을 하면서 비대면으로다가 했는데 그 차이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제,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검색이라고 해야 되나? 검색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참여를 많이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따지잖아요. 방송 유튜브 시청률을 가지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냥 대면으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5% 저희는 인구가 동선동 인구가 별로 안 돼요. 15,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하면은 뭐 150에서 200명인데 그때 비대면으로 할 때는 거의 뭐 300명, 400명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할 때는 이제 송출하고 이제 할 때는 그 검색이 별로 많지가 않았을 때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지 진짜 주민총회에도 마음 놓고 주민들 같이 이게 주민총회는 축제잖아요. 동해 축제이기 때문에 같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냥 뭐 순서대로 그 4년째 하다 보니까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하니까 뭐 거의 그냥 완벽에 가깝게 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길 기도할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그럼 박은영 간사님은 총회 준비하시면서 에피소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저 두 번 다 비대면으로 하면서 야외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야외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준비 과정들이 저희는 좀 이쁘게 꾸미고 좀 화려하게 하는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사실 회장님도 나오셔가지고 뭐 무대 조성을 하는데 꽃도 만들고 장식 풍선 불어서 하는 거 뭐 꽃 만들기 하는 것도 와가지고 같이 준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진각종이라는 잔디마당에서 하면서 좀 저희가 외부 행사로서 크게 좀 한 케이스인데 거기에 무대 설치하고 뭐 파라솔 놓고 또 주민들 와가지고 풍선 만들어서 뭐 같이 조성하고 무대 꾸미고 하는 과정에 사실 의도치 않게 신경 아 저분은 막 바빠서 못 오실 거야 배제시켰던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시간을 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계기가 그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고 나서 동영상 이렇게 올려놓는 거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리는 것도 사실은 제가 좀 하긴 했는데 그런 과정에
이런 전문적인 게 조금 삽입이 된다 하면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런 게 좀 간사의 역할이 간사한테 좀 주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역할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주마상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또 오가서 이렇게 소통으로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좀 배제시키다 보니까 그냥 만나는 과정 야외에서 했을 때 진행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그 역할 분담했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도남이동은 흥천사에서 총회를 그거는 위촉식이라고 했나요? 네, 아리랑 씨네 아리랑 씨네 때 더해서 총회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첫 총회 준비하시면서 또 진행하시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하면서 느낀 게 앞에 이미 이제 총회를 여러 번 하신 동네가 대단하시다. 준비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저희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의제에 대한 거나 뭐 소개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저희 또 위원님 중에서 그런 거를 하시는 좀 비슷한 일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메고 위원님 찾아가가지고 녹화하고 막 녹화한 거 가지고 와서 옮기고 뭐 이런 작업을 할 땐 돈 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총회 당일도 당일이지만 저는 아무래도 비대면이니까 주민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전 투표하는 거에 되게 신경을 썼었는데 느끼는 거는 비대면 사전투표가 확실히 총회만큼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또 투표를 하고 하시지만 사실 왜 투표하는지 모르고 앉으셔서 투표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고 총회가 뭔지부터가 이제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안 한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희도 한 저 정족수가 125명? 뭐 그런데 사전투표까지 하면 거의 500에 가까웠거든요. 그럼 실제로 오프라인 총회를 했더라면 그만큼 수를 채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인원수만 많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수치는 크지만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결과는 그만큼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다 나오셔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사전투표 참석해 주셨거든요. 나오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 투표를 좀 끌어내고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모습 보고 요거를 다음에 대면일 때 더 잘 키워가면 정말 성공적일 수 있겠다 뭐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아무래도 길거리 투표였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그 총회 전에 이제 사전 설명회 세 번 하고 또 홍보 부스 이제 3일 동안 운영하면서 사전 투표를 받았었는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서 이제 투표 받는 게 그 인원수로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건 분명히 맞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매분 오실 때마다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앞에 이제 뭐 패드 세워놓고 이제 영상을 틀어놨다곤 하지만 사실 길에선 어디 다 가시는 길에서 마주치는 거라서 저희 부스에서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취지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제목 정도 보시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좀 투표에 임하시기에는 좀 너무 여건이 좀 제한적이어서 저희 역시도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전 설명회 같은 경우는 거기선 좀 되게 좀 잘했다는 만족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회처럼 실제 여기 총회에서 의제 설명하는 거의 수준으로 사전 설명회 때 다 설명을 해하니까 참석하신 분들의 수는 뭐 많지 않아도 어쨌든 내용들을 다 확인하신 상태에서 설명회 끝나고 나서 투표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내용들에 대한 좀 숙지된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하신 것은 좀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사전투표 과정들이 특히 비대면 과정에서 좀 너무나 어려웠던 건 뭐 저희 동이나 도남이동 뿐만 아니라 좀 20개 전 동에서 아마 비슷하게 고민했던 문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또 관건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간사로서의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쭙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간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간사에게 좀 요구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자치 활동에 잘 좀 이렇게 결합하실 수 있도록 좀 촉진하고, 하시고자 하는 활동들을 잘 할 수 있게 좀 돕는 약간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의원인데 뭔가 저도 이렇게 뭔가 제안하고 싶은 의제나 혹은 뭐 제안하고 싶은 어떤 의견들이 있음에도 좀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좀 이렇게 묻어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도 역시 또 저처럼 간사로서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니까 혹시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건 꼭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간사이다 보니까 좀 하기 어려워서 못하고 이렇게 가슴속에만 남겨둔 거 이런 게 있다고 하시면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현숙 간사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희는 아직 사업을 하질 않아서 사업 제안하는 부분만 저희는 오래 한 상황이라서 제안은 저는 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 제안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해서 사업이 실행 내년 이제 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안을 했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선정이 되었다. 네. 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박은영 간사님은 어떠실까요? 저도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간사에게 조금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내긴 냈었는데 제안을 냈던 저희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가 버스 정류장 이전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키스타 앞에. 키스타 앞에서 저희가 그 고가에 타가지고 저희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너무 교통편이 안 좋았다 보니까 그 앞 단계로 주민센터 있는 쪽으로 한 정거장 이전하는 걸로 제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게 돼서 지금 버스 정류장을 주민센터 앞에서 내려가지고 순회에서 버스가 순환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던 사업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네, 얼마 전에 1111번 타고 가는데 정류장 바뀐 거 봤습니다. 네. 그거로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또 되게 보람도 있으셨겠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금 오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종암동에서도 좀 비슷한 의제가 제안돼서 버스 정류장 위치를 좀 조정한 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또 이런 실생활에서 좀 되게 좀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는 주민자치에서 다룬다고 했을 때 또 그 효능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그 의제를 좀 제안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더 좀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은 하지 못하면 없이 해봤다. 그래서 결과를 지금 보호하셨는데 우리 이양희 간사님은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안을 해요. 그런데 올해도 제안을 했는데 까였어요. 꼭 필요한 거를 했는데 저희 동네는 이제 그 아파트보다 주택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원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하고 이 동네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희 동에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삼선동에 그쪽에 도남시장이 삼선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가 많이 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시다가 쉬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좀 어디 좀 앉아야 되는데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가게 앞에 이렇게 꾸적거리고 앉으셨다가 이렇게 가시고 그런 걸 보고 제가 그렇게 의자를 좀 놔달라고 이제 그거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부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위험하다, 뭐 거기는 뭐 상인들이 싫어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계속 두 번을 다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안배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유동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갖고 막 화를 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기 80이 넘으셔갖고 시장 한번 갔다 오시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머니, 아버지들도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오는 그 동선에 따라서 가서 그 상인들한테 여쭤봤어요. 여기다가 의자를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허락을 받은 데도 있어요. 허락을 받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적합으로 자꾸 오니까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년에 또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도 계속 해봤었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다른 거에서도 해봤었는데, 또 쉼터 이렇게 어르신이 중간에 가다가 쉬는 분들이 많잖아요. 계단 같은데 그 사업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그 방법이 있을까 내년, 어떻게? 예, 내년에 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동도 그 힘의자 설치 사업 의제가 작년에 제안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부적합 판정이 나서 의제로 채택을 아예 총회 이렇게 상정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루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도로가였나? 예.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런 사업들을 자기네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상의해서 뭐 주민센터 예산으로 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도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이거 워낙 또 케이스, 그러니까 비슷한 의제라고 해도 또 답변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뭐 주민 그 지역사회 내에 뭐 충분한 어떤 공감대만 있다고 하면 저는 꾸준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 아닌가.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 그 취미의자 설치는 그렇게 부족한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 저희 동네 걷고 싶은 거리 그 가로정원 경관 개선 사업 하면서 요청하지도 않은 의자들을 너무나 많이 배치해가지고 깜짝 놀란 그런 사례가 네, 또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사업을 검토하는 부서에 따라서 같은 사업을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부서를 바꿔서 만나보시죠. 이거는, 뭐, 일단, 오프 더 레코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나중에 편집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서에서, 원래 요청한 거서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는데, 그 동에서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자칭정과에서 자기 과로에서 검토해서 적정 의견 내주시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걷다 어르신들이 그냥 쉬고 싶은 데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리가 불편하면 아무 데나 앉는 거잖아요. 그 이제 위치가 거의 보면은 대부분이 그분들이 앉는 코스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봐요.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구네 계단 아니면 중 가다가 턱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곳이 쉼터가 되고 조금 앉게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지만 그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쓸모 없는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쉼터 조성하는 게 조금 경관이 좋고 정말 사업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만 위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조금 저희가 이런 제안 사업을 할 때에서 조금 그런 거하고 좀 싸워서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제안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대단한 쉼터까지 바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그냥 그런 시설물만 설치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런 시설물들이 되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한편 또 다 누군가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인원을 제기한다든가 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뭐 그렇게 좀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양희 간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요 의제가 내년에도 다시 한 제안됐을 때 또 긍정적인 좀 검토 결과 나오면 또 좋겠습니다. 네, 이제 2부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좀 더 순서를 좀 더 자유롭게 혹시 이렇게 다른 분 얘기하실 때 보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예, 얘기를 이어주시면은 더 좀 활발한 얘기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아까 이양희 간사님에서 끝났으니까 거기서부터 좀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이번 질문은 그 각 단계별 간사님께 드리는 특별 질문이라 한 질문은 한 간사님께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해 의제를 발굴하고 또 총회도 열고 또 전년도에 결정한 의제를 또 올해 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사이클을 동선동을 벌써 네 번을 경험을 하셨는데요. 보시기에 좀 동선동 지역 사회에서 좀 주민자치의 활동이나 역할에 대해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지시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네에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정말 좀 의미 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일들을 잘 찾아서 뭐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간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제 발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그 해마다 비슷한 전년도 거나 예, 비슷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위한 거이 때문에 전년도랑 비슷한 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저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온라인 공론장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온라인 공론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론장을 우리 와보셩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론장을 실시간으로다가 전송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이제 패널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강의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가 앞으로 계속 되는데 여기에서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모임을 한번 만들자. 그래갖고 교육문화 마을 활력분과에서 넘어라는 그런 이제 소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모임이 이제 한 9명 정도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그 플라스틱을 줄여보자라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마켓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열자 해가지고 마켓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7월부터 이제 중단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막,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세제를 갖다가 소분해서 이렇게 파는 거 용기를 가지고 오면은 따라서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그런 이제 노머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다가 세제 섬유 유연제하고 세제하고 용기를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소분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거는 운영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동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개인을 모집을 해보자 그래갖고 종암동에 봄봄이라는 그런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봄봄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동에 보면은 공정무역센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너머하고 세계단체가 매월 한 번씩 목요일마다 매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진행이 안 돼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목요일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세미 같은 거 수세미도 그 저희가 그냥 뭐 손으로 다 이렇게 떠갖고 그렇게 해서 수세미 그다음에 봄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젊은 어머니들이 그 미싱으로다가 이렇게 소분 주머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마스크, 그 다음에 뭐, 손수건, 그 다음에 수저 케이스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가지고 나와갖고 하고, 트리오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수업도 하고 해갖고, 그 저희가 이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이슈화 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소문날 마켓하고, 그 다음에 너머라는 그런 모임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관심이 있는 어머니들, 엄마들이 많더라고, 젊은 엄마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 동만 끝일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 성북구의 다른 동들도 뭐 한번 진행도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 서울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우리 또, 나중에 저희가 진행할 때 우리 간사님들 한 번씩 오셔서 방문하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탄소 중립 활동가 양성 과정을 저희가 비대면으로다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작년에 동선동 주민자치회에서 기후위기 의제로 그런 강의자 운영하시고 또 강좌 중에도 일부는 또 지역 정치인도 좀 초빙해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하셨었잖아요.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좀 다루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루시는 걸 보고서 아 진짜 정말 대단하시다. 이건 정말 자치회 안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나 함께 해보고자 하셨던 어떤 의지가 좀 결집이 안 됐으면은 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만큼 정말 그런 기후위기라는 이슈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좀 조직적으로 되게 관심 갖고 뭘 해보고자 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감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또 이런 활동을 다른 동 자치하고 좀 연대해서 같이 해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도 너무 정말 필요하신 말씀이라 뭐 예를 들면 각 뭐 자치회
환경 분야를 다루는 분과들은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뭐 그 분과들이 좀 기후위기 의제를 중심으로 좀 연대해서 같이 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모델을 발굴해보고 또 그걸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보고 뭐 이런 방법들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좋은 모델로서 좀 소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박은영 간사님은 이제 2단계 자치회 간사로서 이제 오는 8월이면 이제 1기 간사로서의 좀 소임을 다 마치시게 될 텐데요. 처음 이제 자치회 시작하셨을 때 좀 내가 생각했던 주민자치회와 2년이 지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혹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점은 정말 확실히 똑같은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면 또 그런 걸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1단계 하신 분하고 이제 1단계 자치위원회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는 이제 저희 활동을 했잖아요. 저희 2단계 때 첫 해에는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참 열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이전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1년 거의 한 6개월 지나놓고 코로나 오면서 비대면으로 가면서 만남의 횟수가 이제 줄어든 거죠. 전체 회의도 뭐 12번도 안 하고 저희가 이제 거의 보통 작년에는 3번 정도 했고, 그 다음 분과회의는 그래도 주말상으로 해서 저희는 좀 시작을 일찍 했 편이라 주문 저희 회의를 할 때 잘 들어오세요, 사실은. 주말상 할 때는 다른 동보다는 저희가 좀 일찍 시작했을 때 저희가 좀 보람차게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에 연습이 많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정말 회의를 하면 거의 몇 명 빼고는 다 들어오시는 거라 회의는 많이 들어오시는데 일단 주마상으로 하다 보니 화면에는 잘 나타나시지만 말씀이 없으시고 듣기만 하시고 경청만 하시고 경청에서는 그냥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화면을 켜놓으면은 스피커를 켜놓으면 왕왕거리니까 시끄럽다 그러시고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 떠드는 사람은 저희 뭐 이제 회장님이나 저희 뭐 저희가 회의 주도하니까 저희가 회의 자료 준 거 가지고서 저희만 떠들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였던 거고 제가 느끼는 그냥 2기로서의 간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지금 비대면이 아니었으면 저희 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이 되게 강화돼서 되게 활발하게 잘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못 보고 가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어요, 사실은. 내년에는 어떻게 코로나가 좀 풀려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저도 재밌게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의 하나하나의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 정말 아쉬운 거는 사람들은 많이 와서 만날 수 있었지만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도 파악을 못해서 그게 제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또 간사로서의 소회도 잘 나눠주신 박은영 간사님 감사드리고요. 제 3단계 자치회인 우리 그 손현석 간사님께서는 어쨌든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제 발굴하고 총회 준비하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 그 숨가쁘게 달려오시는 가운데서 좀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뿌듯하고 또 잘해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아까 좀 다른 질문하면서 잠깐 뭐 언급되긴 했지만 한번 또 이번 질문 통해서 정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숨가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2월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8월까지 이제 딱 6개월 그 사이에 총회도 하고 의제 발굴하고 처음에 분과 구성하고 모르는 위원님들 얼굴 익히고 47명이었는데 아는 사람이 한 10명 말고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향도 모르고 뭘 잘 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위원하고 위원님들 사이가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그런 걸 파악하는데 정말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이제는 좀 파악을 했어요. 네. 그런 시간들이 좀 힘들었고 그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건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그렇죠. 서로서로 좀 만나면은 좀 덜해지고 얘기도 더 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야기할 시간도 잡고 그렇게 오시면 요즘은 앉으셔서 이렇게 환탄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 본인의 그 가정사까지 막 얘기하시면서 그런 분위기가 된 게 그나마 나를 좀 믿어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로 주민자치회가 무엇인가, 뿌리 민주주의가 뭐 어쩌저쩌고 이런 거 6시간을 듣고 왔는데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오프라인 교육하고 달라서 6시간 들어도 1시간 효과가 날까 싶잖아요. 그것만 듣고 와서 자치위원 활동하고 계시니까 왜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왜? 나 솔직히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김을 쫙 빼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있고 왔는데 갑자기 아이 이러면서 빠지시는 분들. 예, 그러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아, 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주민 자치회를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분들이 아직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셨다.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강좌를 하나 잡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걸 온라인으로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틀어놓고 주무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총회를 했다는 게 가장 그래도 성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보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욕구는 뭐 이미 1단계, 2단계 중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많이 느껴오셨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또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비대면 교육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비대면 교육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너무 떨어지고, 이 문제 사실 저희도 이번에 올해 그 이제 2년차 마지막 보조금으로 사업 계획 세울 때 이제 그 보수 교육 계획을 편성을 해놨었고, 이제 상반기에 이제 좀 도저히 추진을 못해서 이제 총회 끝나고 진행을 하려고 이제 추진 계획 세워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비대면 교육이 불가피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2기 출범하기 전에 꼭 좀 필요한 뭐 임원 선출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분과 재구성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좀 비대면으로라도 해보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제 좀 의견이 이제 분분해서 비대면으로도 하자 필요하니까, 아니면 아직 해보니까 비대면 교육 너무 어렵다. 워크숍을, 심지어 그냥 이런 강의도 아니고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좀 합의를 못 이루고 추진을 아직 못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저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그에 맞는 교육 모델들을, 커리큘럼들을 좀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동에서 개별적으로 돌파하기는 좀 너무 어려운 과제고, 뭐 자치행정과나 사업단하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같이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역량과 교육을 항상 다 잡아놓고 했잖아요. 근데 다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님들께서 위촉을 받고 뭐를 해야 될지 너무 간감하잖아. 그래서 저희가 첫 해에 워크숍을 갔었다 그랬잖아요. 가갖고 그냥 빡세게 그냥 그 저기 먼저 이제 주민자치회를 한 그 동에 강사를 이제 초빙을 해갖고 몇 시간을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좀 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가 그 단합하고 교육하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염두에 주시고, 뭐 이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된다면은 꼭 1박 2일 워크숍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워크숍은 1박 2일로 강도 높게 한 군데 가둬놓고 못 빠져나가시게 한 다음에 해야 좀 교육 효과가 확실히 높은 있어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갈 수 없는 게 중요해요. 저녁에는 빡세게 그냥 먹이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도 그 출범하고 나서 이제 19년 11월에 워크숍 겸 저희 자매결연지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확실히 그때는 사실 교육이 방점은 아니었지만 다녀오신 분들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의 어떤 좀 이렇게 결합도라든가 자치 활동에 대한 좀 이해나 어떤 더 마음을 내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는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코로나 상황만 좀 해소가 되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좀 그런 좀 이렇게 외딴 곳에 가서 집으로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정말 가둬놓고 강도 높게 교육을 받는 것도 좀 굉장히 좀 효과가 높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좀 더 우리 성북구에서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한 좀 고민들을 좀 간사님들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저희 성북구에서 좀 잘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 좀 제도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이런 건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 혹은 뭐 이런 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뭐 그 중에 뭐 하나만 딱 꼽아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여러 개라 많아서 다 얘기해야겠다 하시면 네, 다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손현숙 간사님부터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 다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사업 실행까지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걱정이 많아요. 내년에도 이 일을 다시 하면서 거기에 보태기 사업까지 일할 사람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이어서 말씀 나눠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간사는 사실은 제가 지금 하다 보니 사실 5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5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보다 더 할 수, 공사 아니면 재능으로 해서 더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움직이는 게 지원관님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시간 배분을 저는 매일 5시간씩 20일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뭐 8시간씩 며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고 그 시간을 나름 알차게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5시간이라는 시간을 오전 오후에 배분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뜨내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왔다 가면 그 이후에 또 뭐 이야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사이에 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고 또 그 다음날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해서 중간에 또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쩔 때는 겉돈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일을 한다 그러면은 좀 올인해서 내가 좀 더 찾아가고 해야 되지만 굳이 내가 더 찾아서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앞으로라도 간사님이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민관 지원관님 뭐 지원관이 없으면은 주무관님하고 간사님하고 이렇게 또 협력할 거고 하다 할 건데 이런 게 소통을 잘 이루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 그냥 따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그냥 잘 갔으면 좋겠다. 잘 이야기가 돼서 잘 주고받으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지금 같아서는 겉돌지 않는 간사가 되고 지금 만약에 오시는 분이 그런 거를 잘 하겠지만 앞으로도 하겠지만 지원관님도 저희 지원관님이 잘 도와주시고 하겠지만 힘들지 않게 그냥 편하게 부담 갖지 않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우리 이양희 간사님께서는 혹시 좀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5시간 근무라는 거는 와서 뭐 하다 보면 금방 5시간 지나가서 업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진짜 간사가 겉도는 식으로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착을 해서 진짜 아침에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 제도는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그 코디님이 그분도 이제 기간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열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시고 그분의 아이디어로다가 저희는 이제 사업이 많이 제안도 많이 하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갖고 그리고 또 주무관하고 셋이서 우리는 저는 단합이 잘 돼갖고 뭐 제안 사업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저희가 또 다듬어가지고 또 다 해서 이렇게 뭐 사업 계획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간사님의 시간이 5시간 말고 더 근무하게끔 해줘야지만이 주민자치가 잘 운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시간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소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는데도 한 130시간씩은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좀 일찍 나가면 중간에 노는 거예요.
바쁘지 않으면 밥 먹으러 나갔다 두 시간 있다 들어오고 이게 책임감이 예, 아주 바쁜 시기 아닐 때는 좀 나태하게 생활하는 약간 그런 거가 책임감이 좀 덜 주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이거를 주민자치회 간사하면서 딱 100시간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전에 마을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을 활동을 할 때는 사실 아침 동네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때만 해도 40시간만 했으면 됐었어요. 그 40시간 어차피 동네고 내가 집에 가서 노느니 그냥 사무실에서 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해서 인정받고 뭐 나 나름대로 그냥 동네에서 뭐 잘한다는 소리 듣고 뭐 했지만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고 예. 이 시간 외 시간에 대해서 누가 보상해 준 거 아니고 내가 그냥 거기에 그냥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 진짜 그때만 해도 봉사였어요 사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점점 하면서 깨닫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하면서는 간사 시간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딱 요 주어진 시간만 딱 그냥 하고 끝내야지 그래서 그냥 저는 딱 100시간에서 110시간 뭐 요 정도 거기서만 그냥 더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안 생겨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하신 분하고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정말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마음 쏟아부어서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 이거에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잘 가려면 고쳐져야 되겠네요. 시간, 네.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쳐져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책임의식도. 그리고 올인을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이게 저녁에 시간들이 대부분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밤늦게 하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파트타임 식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현재 자치회에 주어진 어떤 역할이나 업무의 양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부족하다라는 데 있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사실 20개 동 자치회 간사님들 중에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100시간보다 모자라게 일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시간을 넘겨가면서 하시는 게 너무 자명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일을 추진이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반대로 또 생각해봤던 건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이제 의제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실제 그 총회에서 확정된 안건들을 다음에 실행까지 하는 역할까지 좀 부여를 받는 게 이런 구조에서 그럼 맞나?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손현숙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 좀 걱정된다. 사실 저도 작년에 올해 되게 걱정했었어요. 실제 그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걸 올해 경험을 하면서 아 이렇게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빠듯해요. 솔직히 저는 이걸 풀타임으로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너무 벅찬 구조.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주민세, 시민참여예산, 뭐 구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포함하면 총 저희 동에 올해 2021년 예산이 1억이 넘어가는데 그중에 부서에서 직접 하는 주민참여예산 한 4,500은 뺀다고 해도 나머지 한 6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저희가 직접 다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고 특히 주민세 같은 건 정산까지 다 해야 되는 이 구조가 과연 풀타임 간사 한 명이 있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 너무 무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이럴 거면 차라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의제 발굴과 개발 과정을 좀 전적으로 책임이 지고 총회까지 열어서 그걸 지역사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고 나면 이듬해 그 사업의 추진은 뭐 주민참여 예산처럼 부서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뭐 공모사업식으로 이제 보조금 사업 공고를 내서 지역 안에 주민 모임들 대상으로 사업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총회나 자치회 운영 구조들을 좀 다르게 모색하지 않으면 풀타임 상근자 한 명 반상근은 말할 것도 없고 풀타임 한 명 상근자를 둬도 너무 어렵겠다. 아니면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사무국 체계를 갖출 수 있을 정도의 뭐 두세, 2, 3명 되는 정도의 실무 체계를 만들어 두든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뭐 행정에서도 쉽게 검토하진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좀 대안들을 모색해봐야 하는 시기인 건 분명 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어쨌든 시범사업 1단계부터 벌써 지금 5년차를 경험하고 특히 올해는
20개 전동으로 서울용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걸 좀 미루면 앞으로 올해 출범한 자치회들한테도 너무나 큰 부담이 될 거고 이후에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이후에 이제 올해 이제 2기로 2기 또 출범하고 내년 1월이면 또 3기 출범하는 이제 1단계, 2단계 동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좀 시급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역시 듭니다. 자치회가 존재하려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이후에 또 어차피 저희 또 간사들의 좀 정기적인 모임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좀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오늘은 뭐 부득이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지만 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자치 현장에선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이동 박은영 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현장에서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뭘 하는지 주민자치위원님들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도 일을 하면서 사실은 만나지 못하고 설명을 못하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왜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뚝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하지만은 또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간혹 나타나가지고 잘 나가는데 참을 끼운 듯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계속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민감하구나.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돈이 얼마라는 거에서 니네끼리 그냥 그렇게 예산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세금을 좀 낭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주민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주민 그 첫 해 사용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주민세를 사실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주민들한테 잘 또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평가를 한다고 자체 평가를 하지만 결과 보고에 대해서 크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썼다 요거까지지.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후에라도 주민세를 사용을 했으면 돈을 어디 어떻게 썼다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잘 앞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현숙 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장에서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더 자치회를 이해하고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자치회 활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인프라가 너무 모자란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모여야 할 장소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남 이동촌 좀 오래된 동네는 그런 인프라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자치회관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회관이 들어서면은 저게 뭐 하는 거죠? 사람들 일단 관심을 가질 거고 한번 와볼 거고 아 이게 자치회가 여기 안에 있구나. 자치회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구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동네마다 그런 인프라가 없는 동네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서 자치회관 역할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자치회 활동 참 간사로서의 자치 활동들에 대해 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봐왔는데요. 이제 끝으로 우리 간사님들께서 생각하는 간사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또 주최 측에서 되게 포맷을 정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걸 화면에 들고서 이거 제가 넘겨드릴 거니까 네. 네. 예를 들면 뭐 김기민 간사가 생각하는 간사란 우리 그 네, 라디오스타 공식 질문 이런 포맷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게요. 이 질문 받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간사는 뭔지 네,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순서대로 또 답하면서 이걸로 오늘 그 토크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분부터 먼저 손 들어주시면 시작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네. 선현숙 간사님 준비되셨습니다. 저는 간사는 하이퍼링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심오한 의미는 뭐죠? 네. 하이퍼링크 인터넷 이렇게 딱 누르면 연관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간사가 어떤 자치회 안의 일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딱 누르면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요청을 하면 요청을 줄 수 있는 사람, 하이퍼링크 같은 존재가 간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현숙 간사님에게 간사란 하이퍼링크. 아, 뭔가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저는 간사란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 안에서 주민과 자치위원과 행정과 사이에서 가운데서 잘 엮어서 잘 묶어주기 때문에 간사는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란 민간 가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하고 간하고의 그 가운데서 그 역할을 잘해야지만이 주민자치회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생각은 정리가 안 됐지만 간사란 참 모든 걸 다 인내하고 감당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뭔가 제 주장을 갖는 것이 자치의 활동을 하면서 또 자치의 간사로서 역할을 할 때 도움됐던 적보다는 도움되지 않았던 적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기보단, 그러니까 간사가 뭘 하려고 하기보단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최대한 맞추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가르치려 들지 말고 잘 참고 견디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방향을 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잘 지켜봐 드리고 또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좀 잘 참고 잘 인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반성이 되네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 도남이동, 월곡이동, 동선동 세 분 간사님과 함께 성북구에서 주민자치의 간사로서 활동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것들과 소회, 또 경험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이후에 앞으로 새롭게 또 간사를 하실 분들에게 또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또 꼭 간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주민자치 활동에 좀 관심 있고 참여하시는 주민분들께도 또 좋은 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또 2시간 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저희 세계동 주민자치의 간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치고. 네. 또 이렇게 자리 마련해주신 또 미디어 협동조합 와보션과 성북동천 그리고 성북구 주민자치의 간사 모임에 크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갈게요. 자, 큐! 성북구 주민자치회 파이팅! 파이팅! 꽃길만 걸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함께해요. 함께해요.